이재명. 더러운 수단 동원한 공세. 이길 수 없다.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최근 김부선 미해 의혹 등을 두고 거세지는 공세를 반기득권 연대의 거대 저항으로 규정하고 주권자의 집단 지성을 믿고 두려움 없이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. 이 후보는 10일 오후 2시 3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반기득권 연대의 거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공정사회 대동 세상을 향해 굳굳이 나아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. 그는 이 글에서 지금의 선거 상황에 대해 모든 기득권 세력이 연합해 더러운 수단까지 총동원해 이재명 제거를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했다. 그러면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 이재명 지지로 응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을 배격하는 세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취지의 글로 선거 승리를 장담했다. 반기득권 연대의 저급한 총공세는 실패할 것이고 공정사회 대동 세상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. 그것이 바로 더러운 반기득권 연대가 결코 범할 수 없는 민심이고 대세이며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. 그는 또 학연도, 지연도, 후광도, 세력도 없이 오직 국민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. 국민만을 믿고 바라보며 억울함 없는 공정사회,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위한 진심과 실천을 국민들이 인정해준 결과라고 밝히는 등 유권자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강조했다. 한편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시 태제고개 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 후보의 김부선 밀폐 의혹에 대해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말들이 많다.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라며 변함없는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.